안녕하세요. 플레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해치밀 컬렉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더즌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12개가 들어있는 세트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안쪽에 어떤 해치밀이 들어있을까? 이 동영상에서 다 열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 봐주세요. 일단은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쪽에 진짜 그 계란 12구짜리처럼 이렇게 해치밀들이 들어있어요. 자, 일단은 열어서 설명서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어떤 해치밀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잘 나오는 거, 잘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을 모아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는 이미 나와 있고요. 10개의 알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어딨지? 똑같은 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상하네요. 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노란 부리를 가지고 있는 보라색 동물인데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컬렉션 안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둘게요. 그러면 얘는 찾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조금 흔한 아이고요. 찾았네요. 자, 그러면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면서 레어템이 나왔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문질러 주고요. 살짝 더. 네,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열게요. 우와, 진짜 알을 까고 나오는 것 같은데 짜잔! 안쪽에서 귀여운 달팽이가 나왔네요. 달팽이 여기 있네요. 바로 맨 위쪽에 있는데요. 울트라 레어라고 하네요. 아주 좋은데요. 이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레어템이 왔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것도 열어볼게요. 어떤 게 나올까? 오,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 너무 귀여워요. 코알라가 나왔네요. 녹색 코알라. 어디 있나요? 나나나나나. 아! 네, 여기 있네요. 아니, 색깔이 다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사막에 산다고 데저트라고 돼 있는데요. 귀여워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아이고요. 자, 이번엔 뭘 열어볼까요? 네,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알들을 보면은 알들도 각각 조금씩 다 패턴도 다르고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얘를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막막막막 문질러주세요. 따다다다다. 자, 이제 꺼내볼까요? 귀여워요. 작은 새가 나왔는데 얘는 어딜까요? 여기 있네요. 핑크색이니까 핑크색 보면 레어템이네요.
좋아요. 레어템 많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거. 자, 얘가 지금 벌써 여섯 번째예요. 떠더더더. 네, 와. 굉장히 귀여운데요, 얘도. 얘는 근데 뭘까요? 아, 여기 있네요. 강에 사는 애예요. 비번가? 네, 얘도 레어템이네요. 지금 보면은 일반이랑 레어템 그리고 울트라 레어템으로 제가 지금 따로 놓고 있어요. 문질러 주고요. 네, 얘는 뭐 어떤 애일까요? 아, 돌고래네요. 전 돌고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네, 북극에 사는 애네요. 아니네요. 오션. 바다에 사는 애가 맞네요. 네, 얘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고요. 자, 얘는 오, 핑크색인데 얘는 무슨 동물일까요? 하마인가요? 아, 하마네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쵸? 자, 얘는 어디 있을까? 아, 네, 강에 산다고 돼 있네요. 보라색 그 날개가 돼 있는데, 그 표시는, 오, 울트라 레어네요. 아, 좋아요. 오. 울트라 레어가 벌써 두 개나 나왔네요. 아주 기분 좋은데요? 자. 하나 더 열어볼까요? 빵빵빵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열어볼게요. 줄무늬가 보이네요. 호랑이네요. 특이하게 초록색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정글에 있고요. 보니까 네, 그냥 잘 자주 나오는 애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요. 네, 잘안 치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정리해두고 자, 새거또 열어볼게요. 약간 조랑말 같이 생겼는데요. 꺼내볼게요. 와, 조금 날개도 달렸고요. 굉장히 귀여운데요. 오렌지색 머리털을 가졌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고요. 흰색 윙이니까 얘도 자주 나오는 애네요. 네, 이제 점점 자주 나오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 레어템이 좀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다 열어볼까요? 막 문질러서요.
따뜻하게 해줘야 열려요. 따다다. 조금 어렵네요. 네, 됐습니다. 얘는 뭘까요? 귀엽게 생겼는데 약간 여우 같기도 하고요. 여우가 맞나요? 색깔이 굉장히 예쁜데 얘는 여기 있네요. 얘도 실버윙이니까 흔한 애네요. 네. 자, 오른쪽에 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보면은 두 개의 울트라 레어, 두 개 레어, 그리고 나머지는 흔한 애들 나왔고요. 자, 마지막 알 뜯어볼게요. 두근두근. 나왔어요. 아, 코끼리네요. 아유, 아기 코끼리 너무 귀여워요. 자, 코끼리는 어디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상하네. 코끼리가 안 보이는데요. 이상하네. 어디 있을까? 네, 얘도 마지막에도 그냥 조금 흔한 애였네요. 네, 역시 레어템은 레어하네요. 희귀한 애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 해치밀들 12개 찾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12개 해치밀 세트 리뷰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공략이 눌러주세요.